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조선의 느바. 조선의 느바 오늘도 디카프리오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송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조카프리오. 아니야, 헷갈렸지. 아, 오케이. 아, 이제 방송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영화가 좋다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성을 바꿔 말했네요. 조씨셨죠? 네, 그렇죠. 방송 조씨죠, 조씨. 3초 만에 3대1로. 1당 100이네요. 네, 다 무시로 주마. 아, 댓글에 조카프리오가 너무 많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아, 근데 요새 NBA에서 이 인디애나 페이서스 기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2위인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네, 아, 지금 2위까지는 아니고, 아, 2위 올라갔나요? 네, 제가 상위권이죠. 네. 순위가 많이 올라갔고.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인디애나 네. 건너뛰죠. 아니요, 인디애나는 뭐 매주 얘기를 해도 정말 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내로라 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 없이 정말로 팀워크와 스페이싱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정말 인디애나의 저력. 누가 이제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인디애나 하지만 아직 인디애나를 하면 아직도 레지밀러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그 정도로 멈춰 있는 거예요. 90년대 인디애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키 플레이어가 없죠. 저희. 근데 그렇죠. 뭐 박재민 위원도 사실 지금 인디애나보다는 레이커스 경기 더 많이 보시지 않나요? 아, 코코만 벌렁벌렁거리는데. Next question. Next question. 다음 기세, 아, 다음 질문도 이거예요. 초반 기세로 끝날지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인디애나 얘기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초에 올라디포가 복귀를 한대요. 복귀를 한다고 하고 이제 이름이 뭐였죠? 마일스 터너. 네. 네. 마일스 터너도 다음 주에 복귀를 한다고 하고 굉장히 인디애나로서는 아마 저는 상위권 시드 예상하고 동부 이상. 예,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인디애나 진출 저는 정말 예상합니다. 진짜요? 네, 저는 여기까지? 정말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수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인디애나는 그러게 막 던져놓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네 내뱉었으니까 가겠습니다. 인디애나 파이널. 컴파. 컴파. 네. 틀리면요? 네. 틀리면 인디애나 쉬운 유배, 거죠. 틀리면 인디애나 유배 가실래요? 인디안마. 아, 인디애나. 아이고, 아재요.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영상 올리겠습니다. 와, 좋네, 인디안마. 좋네. 네. 세게 때려야지. 네. 엎어놓고 네. 인디안마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잘 들어드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시약함은 아까 LA 레이커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랄의 8연승을 저지했어요. 진짜 대단했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열린 레이커스와의 스텝스 센터 원정에서 네. 야, 저는 사실 라울이 빠졌죠. 또 서지 이바카도 없었거든요. 빠졌죠. 이거는 뭐 무조건 레이커스가 그냥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야, 시약함이 이끄는 토론토가 레이커스 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재계약값이라네. 트리플 더블 하지 않았나요? 트리플 더블. 트리플 더블 했죠. 네. 네. 넘어섰고. 근데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토론토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르브론이 약간 스탯 챙긴 경기로 미리 잡고 들어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우리 이길 거니까 오늘 트리플 더블이나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공격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야투 감도 안 좋았죠. 네, 감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가 그날 한번 13개인가 그랬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공격을 르브론이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한편으로 들긴 했어요. 그리고 시약함 막다가 다들 털린 맞아요. 네. 나간 경기였죠. 맞아요. 네. 시약함은 역시 제가 오늘도 그 시작한 경기를 중계하고 왔거든요. 네네. 오늘도 그렇죠. 사실 클리퍼스 상대로 지긴 했지만 네. 야, 이게 챔피언 DNA 무시할 수 없구나. 네. 와, 정말 수비도 진짜 뭐 트랩 갔다가 또 자기 수비로 돌아가는 그걸 48분 동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체력이 네. 체력이 확실히 좋고 그리고 뭐 월요일 날 르브론이 그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본인이 완패를 인정한다. 확실히 토론토는 챔피언 DNA가 있다. 네. 그럴 자격이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실제로 맞붙었을 때 저희가 또 보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다. 토론토가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 배부른 선수, 배고픈 선수들이다. 아, 그렇죠.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배불리 배고프다. 일부러 하신 거 아닙니까? 출출하네. 댐블 배불.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 계산하고 적어놨죠 지금. 프레드
프랑스 배불러스라고 배불린 배불 아예 저건 안네. 그래서 감독님도 굉장히 설계를 잘하시는 분 같고 맞아요. 일단은 뭐 카와이가 떠난 다음에 다 망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솔도 생각보다 뭐 기록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렇죠. 네. 네, 연관들의 활약이 좋죠. 뭐 크리스 부시에이 같은 뭐 테런스 데이비스 이런 친구들도 잘하고 있어서 저는 토론토는 예전에 루디 톰저노비치 휴스턴 감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의 심장을 과소하지 마,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 그렇죠. 네, 이게 토론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팀이 젊으니까 아마 또 조금 더 다른 팀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약함의 스텝업이 정말로 큰 영향을 준다. 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시약함이 작년의 느낌은 이제 45도에서 미드아웃에서 받아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볼을 받고서 시작하는 느낌이 좀 강했다면은 지금은 아예 1번으로 본인이 맞아요. 핸들링을 하면서 코트를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슈퍼스타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토론토는 지금 리빌딩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걸 프로세스 중이다. 굉장히 좀 놀라운 경기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올 시즌에. 네. 그리고 또 눈에 요새 들어오고 있는 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닉스 선즈. 아~ 아직까지 젊은 팀이긴 한데 야 어떻게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팀이 정돈이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졌고 또 에런 베인즈라든지 리키 루비오라든지 새로운 섞은 선수들이 팀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작년에 뭐 데빈 부커 원맨쇼 뭐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좀 팀다운 팀 농구 네. 이것이 농구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좀 굉장히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과감하게 예상하자면 DTD다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나온 팀 나온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닉스 저 좋아합니다. 네.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팀이고 일단 좋아합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하면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게 마지막 네. 약간 선처 같은 느낌이죠. 네. 좋아는 한다. 니네들 날 잘 알아. 네. 그래서 피닉스는 나중에 떨어질 거다. 아 나중에 떨어질 거다. 네, 네, 네. 지금 그래도 서부 잘 나가요. 5할 넘고 6승 3패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피닉스 선즈가 지금 화요일 기준으로 6승 3패 현재 6위에 컨퍼런스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 되고 결과가 나왔겠지만 레이커스와 경기를 또 합니다. 네. 자신들의 홈에서. 네. 네. 저는 이 경기를 피닉스의 승리로 예상을 했거든요. 오. 네. 떨어질 팀은 떨어지겠지만 나중에. 네. 아직은 아니다. 네. 그 12월 이후의 일입니다. 네. 네. 피닉스가 이길지 아니면 제가 우리 손펠레 형처럼 정말 그런 예측을 못 할지 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방송 나가는 날에는 끝나 있는 경기인 거죠? 그렇죠. 네, 수요일 열린. 재밌겠다. 네. 또 틀리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일 건가요? 그렇죠. 그냥 아쉬운 거죠. 틀리면은 이제 분명히 또 메일이 올 겁니다. 네, 너 네, 네. 사망 시킬 거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메일 주소 이런 거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죠. 아유, 위험해요, 맞아. 네, 아니면은 그냥 가짜 메일 좀. 네, 가짜 메일 같은 거 해놓고. 그러니까 J O K O P Y 이런 거 해놓고. 프리오. 아, 초코피. 초코피. 아, 초코피. 초코피. 이런 거 하나 해놓고 확인 안 하고. 3주째 지금 비웃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럼 선수들 중에서 딱 활약이 괜찮은 선수들 또 누가 있나요? 저는 한 명. 누구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파스칼. 아, 에릭 파스칼. 네, 에릭 파스칼이. 네. 와,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약간 맥도웰과 아, 또 누구라고 할까? 비슷하다. 맥도웰과 또 근데 또 맥도웰에 비해서 또 슛도 좋아요. 가끔 이제 3점에서도 또 시원시원하게 날려주기도 하고. 맥도웰과 민랜드? 아, 아 민랜드. 너무 잘하게 생기진 않았어. 네. 맞아 맞아. 키도 작고 못하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막 너무 그냥 체형이 새 가슴이야. 가슴이 이만해요. 어깨도 이만하고 약간 그리고 뭐가 좀 짧아요. 네, 짧아요. 짧죠. 네. 네. 뭐가 되게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2m가 안 되는 빅맨이니까. 네, 네. 네. 이제 언더사이즈 빅맨. 옛날 같으면 트위너. 그렇죠. 트위너로 네. 해 가지고 거의 뭐 실패할 선수다라고 봤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장점이죠. 네. 지금 골스가 스타팅 라인업이 이제 그린이 돌아와서 다시 한 명은 끼긴 했지만 다섯 명이 완전 바뀐 시점에서 네. 정말로 디로드 제외하고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맞아요. 파스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는 그 선수 눈에 들어옵니다. 에릭 파스칼. 네. 또 있으신가요? 저는 저도 2년 차 선수인데 저기 포틀랜드의 앰퍼니 사이먼스라고 굉장히 좀 무명 선수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받아먹는 득점만 하는 선수인데 이름이 예뻐서 찾아보다가 네, 좀 팬이 된 선수입니다. 진짜. 맞아요. 앰퍼니 네. 하드웨이의 약간 맞아요. 향수. 페니 하드웨이 좀.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앰퍼니 사이먼스. 그 저도 처음에 사이먼스를 보고 시몬스인 줄 알고 시몬스라고 그랬어요. 했다 보니까 현지 중계들이니까 사이먼스라길래 철자가 또 벤 시몬스랑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선수 뭐 하는 선수인가 봤더니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아직 2년 차밖에 안 되고 네. 이 선수가 특이한 게 대학을 안 거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IMG 아카데미라고 뭐 하원 비스트무리 네, 거쳤다가 네. 왔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력도 독특하고 또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게 잘 받아먹고 그런 거 꾸준하더라고요. 네. 아, 다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똑같이 써놓고 발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축구가 쩔지 짱이지. 쩔지. 축구 누가 있죠? 축구 누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뭐냐 19년 전에 네. 유로 2000 할 때 네. 제가 축구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티에리 앙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H잖아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공식 가이드북에 번역을 헨리로 헨리로 하죠. 티에리 헨리로요? 네. 헨리로. 그 당시 편집장님한테 모서리로 맞았어요. 아니 프랑스잖아요. 아, 그 스킬을 배운 거구나. 아니, 몰랐지 나도. 그게 이제 조코피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로 치는 게 19년에 대대로 내려오네. 19년에 탑재가 됐구나. 이거 아프리카 선수 왜 N자야 이름이 시작할 때. 그래서 난 N이라고 했더니 아니래 또. 아, 맞아 맞아. 그 그렇죠. 축구 유럽 더 힘들어요. 아 그거는 원래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 불러달라는 대로 사실 불러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 뭐 유튜버가 있어 뭐가 있어. 네. 틀렸죠. 장렬히 맞았죠. 티에리 헨리 잘 네. 들었습니다. 추가할 말. 네, 이건 진짜 상식인데. 네. 봉주. 네. 넘어가는 뜻에서 네. 한 겁니다. 아, 스포츠의 네. 맹봉주 기자 있잖아요. 아 미안. 침착해. 침착해. 너무 길어. 40분 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네네. 우리 좋습니다. 편집장님이 네. 또 떨어지기 전에. 네. 그 주제 뭐예요? 아직 주제 나올 때 안 됐어요. 네. 아, 카와이 레너드가 오늘 주제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 카와이가 무슨 연관이 없구나. 카와이 레너드 얘기를 해볼 텐데 네네. 그 로드 매니지먼트 문제가 좀 나왔잖아요. 저 지금 순간적으로 로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로드 매니저가 무슨 일이죠? 라고 얘기하려는데 로드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그렇습니다. 뭐 관리 차원에서 결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백투백 세트에서 한 경기 빠지거나 뭐 아니면 빡빡한 원정기를 아예 이제 출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동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에서 그냥 팀과 동행 안 하고 쉬는 거. 네. 네, 이걸 뜻하는데 이걸 사실 예전 선수들을 못마땅해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대표적으로 네. 로드 매니지먼트의 달인 1인자로서 지금 1인자. 맹활약 하고 있죠. 로드 매니지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ROAD가 아니라 LOAD인데 그러니까 채우다.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강제적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부상 없이도. 근데 이거 가장 큰 피해자는 팬들이에요 결국에는 경기장에 그 레너드를 보러 왔던 팬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가는 거죠 못 보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그 억울할 수밖에 없고 전 스포츠맨십에 좀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너드가 바로 무릎이 아파가지고 뛰면 큰일 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관리 차원인데 저는 그건 정말 못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팬들 영상을 봤어요 팬들이 인터뷰 영상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좀 격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격분하고 이 돈을 내려 이걸 보려고 내가 지금 200불, 300불 내고 왔는데 그러면은 사실 원화로 쳤을 때는 뭐 30만 원 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내놓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카와이 레너드 티셔츠도 그냥 저지도 입고 왔더라고. 근데 못 보고 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인터뷰를 이렇게 쭉 봤는데 글쎄 이게 프로의 정신인가 싶긴 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부상이나 혹은 복귀 시즌 제외하면 9시즌을 82경기 다 뛰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존 스탁턴입니다. 그렇죠. 19년 뛰면서 17시즌을 전부 다 개근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백투백 세트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더 타이트했죠. 더 타이트했고 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레너드가 정규 시즌을 굉장히 알로 본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NBA도 이미지 손상을 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럼 결국 돈을 많이 받을 가치가 없어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리그 차원에서도 근절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실 이 스탯 기록들도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네, 존 스타튼 같은 경우는 17시즌 동안 82경기 뛰면서 1분을 뛰더라도 그게 게임을 뛴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1분을 맞아요. 뛰면은 공격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현격하게 제한을 받죠. 예. 그러면은 평균 게임 대비 총 누적 어시스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카와이 레너드는 본인 푹 쉬고 다음 경기에 나와서 또 한번 털어주고 또 푹 쉬고 이렇게 되면 사실 기록에 있어서 과연 우리 카와이 레너드를 예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야 평균 득점도 높잖아 리바운드 높잖아 이렇게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러키 벅스라는 경기는 아테토콤보와 레너드 경기이기 때문에 그쵸. NBA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전국 생중계 경기였죠. 네. 그런 경기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틀랜드전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팬들을 좀 기만하고 기만한 거죠. 얍삽해 보이는 네. 게 있죠. 네. 애초에 그 카와이가 이번 시즌만큼은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었는데 시즌 전에 이번에는 네. 또 더 심해지니까 사실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얍삽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프로답지 않아 보이고 확실히 그래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이번 트레이드 과정에서부터. 애들이 보고 배울까 좀 무섭죠. 네. 제 대학생들이 진짜. 네. 아 진짜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올해 굉장히 어르신 같은 발언을 많이. 그건 아니지. 갓들일까 갓. 곰방대랑 일이 오느라. 아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네. NBA가 특히 다른 스포츠보다 조금 더 그런 거에 팬들도 그렇고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벌금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다른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내가 다치면 내 커리어 꼬이고 다치고 나서 니네가 날 챙겨줄 거야?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한 리그라고 존재를 한다면 그만큼 돈을 받아 먹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네. 백투백 세트 내가 쉰다고 해도 돈 나오거든요. 연봉 받습니다. 네. 그 돈이 한 경기 뛰고 버는 돈이 사실 웬만한 일반인들이 1년치 연봉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선수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 나와. 아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프로 스포츠 생각해 볼게요. 야구 한번 교체가 되면은 다시 뛸 수가 없어요. 축구 교체가 되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체 카드가 커요. 하지만 농구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그만큼 교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 뛴다. 이건 기만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1분을 뛰더라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1분 뛰었는데 도저히 오늘 아닌 것 같아. 그럼 빠질게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카와이 레너드는 스탯이 깎인다는 거죠. 평균 기록이 깎이죠. 깎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바에는 난 안 뛸게. 이게 용납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네. 선수들 입장에서 나온 건데 팬들과 사무국, 그러니까 선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야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근데 아니죠. 이제 뭐 이거의 시작은 결국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 포포비치 감독이 DNP 해서 박스 스코어에 디드 나 플레이잖아요. 네. 올드. 네. 사유가 올드였어요. 팀 덩컨이 늙어서 진호빈이가 늙어서 아, 네, 실제로. 거기서부터 이제 예전에 전국 방송이 샌안토니오 마이애미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빅4를 다 빼버렸죠. 빼버렸죠. 네. 던컨, 뭐 토니 파커, 진호빌 다 뺐습니다. 빌리까지. 그때 그래서 벌금 받았을 거예요. 네. 갑자기 빼서. 50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인가? 네, 크게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유행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레너드도 사실 샌안토니오 출신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뭐 마이클 조던이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82경기 뛰라고 연봉 주는 거다.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일정이 정말 타이트하긴 했어요. 선수들도 좀 실제로 늙었었고. 근데 이 친구는 레너드는 정말 젊잖아요, 지금. 네. 거기다가 백투백도 네. 지금 얼마나 많이 줄였습니까? 그렇죠. 네. 리그에서 선수들 부상 방지한다고 정말 리그 차원에서 줄였거든요. 클리퍼스도 이 선수가 왔다고 해서 그 가격을 올려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집까지 걸어가게 해야 돼. 네. 홈 백투백이었는데.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네. 내가 이래서 2010년대에 레너드 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 뺐어? 뒤끝이 그러시나? 2010년대에 제가 빼지 않았나요? 언제? 이제 이거 이 방송에서? 저희 예전에 그 뽑았을 때 있잖아요. Next question. 2010년대 하신 건 기억나세요? 아니. 2010년대 자체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 주제가 뭐예요? 원래 오늘만 충실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지금의 충실이야. 지금 밖에 저희 PD님이 혀를 찼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 40분도 안 됐는데 왜 이러세요? 오늘 뭐 하나 시켜놔야겠다. 아, 댓글에서 김밥님이 조코피 농아기 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네요. 이거는 NBA 사무국에서도 이런 말 했죠.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고. 네. 진짜 부상일 경우에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약간 스탯 매니지먼트 같은 느낌도 나고. 아니면 뭐 커리어 매니지먼트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LA 클리퍼스에서 처음에 이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를 결정을 시키겠다라고 했다가 감독이 실수를 했죠. 이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감독 이름이 뭐였죠? 당리버스. 아, 당리버스. 네. 죄송합니다. 당리버스가 인터뷰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뛸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충분하다. 카와이는 그만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결장을 한 바로 네. 바로 그날 기자가 노렸네. 구단은 아프다고 했는데 네, 구단에서 아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래서 벌금을 냈죠 결국. 그래서 이게 결국에 저는 멀리 보면 뭐 그냥 우승 만능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규 시즌 때 까여도 레너드처럼 서로 다른 두 개 팀에서 두 번의 우승,
두 번의 파이널 MVP가 역대 세 명밖에 없거든요. 네. 압둘자바, 르브론 제임스, 카와이. 그럼 나중에 뭐 로드 매니지먼트하고 백투백 세트에서 엄살부려서 빠져도 결국 우승 청부사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레너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원래 마지막 모습만 주로 그럼요. 많이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플레이오프 이럴 때만 활약해 주면 또 굉장히 영악한 겁니다. 뭐 레너드 나쁜 놈 그래도 결국에는 작년에 동부컨퍼 7차전 버저비트 못 봤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진짜 멋있었지.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수일수록 참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심지어 르브론도 비판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르브론이 비판할 정도면은 그렇죠. 네. 상당히 지금 리그 내에서 근데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공론화가 되고 아. 있다는 것은 리그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자정의 그렇죠. 목소리가 좀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NBA가 지금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 사태에 대해서 이미지 나빠졌고 또 약물 걸렸죠. 네. 이것까지 걸리면은 진짜로 NBA 이미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참 이래저래 악재가 조금씩 있는 NBA인데 네. 뭐 요새 선수들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물론 국내에서부터 촉발이 더 된 얘기긴 하지만 플라핑이잖아요. 아. 뭐 팬들을 속이는 행위, 선수 뭐 심판 다 속이는 행위니까 KBL에서 일단 강력하게 이번에 규제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KBL 같은 경우는 올 시즌부터 이제 라운드마다 플라핑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1라운드가 이제 45경기인데 45경기 동안 나왔던 플라핑을 빅스케 만들었는데 7분이 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팀에서 DB에서는 DB에서. 오누아쿠 선수랑 그 외국 선수가 5번이나 범했고 네. 또 김종규 선수도 범했고 그러면서 팀 이미지가 하락했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댓글에 강만두님도 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전부 뭐 음식이네요. 지금 저희 김밥 만두. 네, 저희 지금 손대범 편집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김밥에 만두에 이거 이것 때문에 더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KBL에서 DB 김종규 선수가 플라핑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느바에서도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심판을 속이는 자해 공갈 사건이 있었는지. 자해 공갈까지는 자해 공갈 아니 뭐 내 콧대에서 뭐 피 흘렸습니까? 자해가 왜 네, 그냥 공갈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제를 이걸로 자해 공갈 사건 얼마 전에 한번 있었죠. 휴스턴 로켓츠와 그 뉴올리즈 펠리컨스 경기에서 제임스 하든이 공을 바닥에 치면서 본인의 얼굴을 맞추면서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 파울 안 불러주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파울을 하려고 했던구나. 진정한 자해 공갈이네. 거기다 조시 하트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잖아. 네. 아 진짜 현지 해설이 그러더라고요. 아 파울이 안 불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파울을 한 거다. 그 얘기도 좀 쓰러졌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해 공갈. 저는 그거 꼽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장면을 꼽는 게 아니라 네네. 오늘의 주제는요. 조소은 두 분이 생각하는 NBA 최고의 플라퍼는 사람은 선수는 누구인가? 아하. 야. 좋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나 궁금하다. 나 이거 알겠지만은 저번 주부터 제 대본에 안 적어 주십니다. 네. 저는 정말 현장 감정에 스포 안 하려고. 네. 좋아요. 만약에 갑자기 우리 조현일 해설님께서 저한테 뭐 문화상품 5천 원 줬다. 그럼 저 갑니다, 글로. 현장 분위기입니다. 아, 그만큼부터. 네. 사전 그거 없이. 아, 전혀 없습니다. 5천 원 주면 간다고요? 지어츠? 아, 손대범 갑니다. 이거 현장 아니고 현금 분위기 아니야? 현재 현지. 현재 분위기인데? 국회의원 하면 내가 봤을 때 바로 쇠고랑 찬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누굽니까? 네, 두 분 들어볼까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마커스 스마트 선수를 뽑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고 있는 정말 플랍의 대가. 네, 이거 외모 비하 아닙니다만 얼굴만 봐도 정말 플랍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외모 비하인데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스마트. 아니요, 그거는 외모 비하가 아니고 관상. 관상. 네, 네. 관상은 뭐다?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조카프리오도 관상인가요? 관상입니다. 네. 자꾸 욕하는 것 같아요. 네, 발음을 조금. 스마트 어디 있겠는데? 네, 저는 마커스 스마트로. 스마트 세다. 네. 진짜 스마트하지 못한 플라퍼죠. 네. 뭐 대학 시절 때부터 유명한 플라퍼였고 이 선수를 이제 그 인터넷에 찾죠? 마커스 스마트 FL이라고 치면 플랍에 관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볼 필요도 없으세요. 뭐 GIF 파일이나 뭐 짤. 네, 짤 보실 필요도 없고요. 사진만 봐도 사진만. 정말 폭소 대잔치입니다. 네, 폭소 대잔치예요. 폭소 대잔치. 네, 정말. 선수는 진짜 연세대학교에서 배워야 돼. 제가 봤을 때 못해. 누가요? 스마트요? 플랍을 많이 쓰는데 못해 잘. 그래서 마커스 스마트가 정말 그 명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나와 다른 선수들의 플랍의 차이는 다른 선수들은 공격할 때 플랍을 하지만 나는 수비할 때 플랍한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저 어록이다 이거. 예, 네, 어록입니다 이거. 아... 스마트하네. 자기가 부정하지 않아요. 나 플라퍼인데 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르다. 나는 니네는 공격할 때 하지만 난 수비할 때 한다. 차별화된 플라퍼. 네. 그럼요. 날라가는 게 예술이야. 마커스 스마트가 예전에 드마커스 커즌스한테 옷 잡혀가지고 날라가지 않았었나요? 그게 마커스 스마트 아닌가? 그 마커스 저 드마커스 커즌스가 상대가 플라퍼에서 정말 빡쳤던 선수는. 네. 제 생각에 손대 편집장이 아마 얘기할 겁니다. 아, 손대 그렇습니까? 편집장이 찍은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 크리스폴 동료구나. 네. 아, 크리스폴의 네네. 동료였던 사람. 아, 아 네. 저희 여기는 써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가 수비에서 특화된 플라퍼라면 네. 제가 선택한 선수는 공격에서 정말 특화되다 못해 얄밉고 아 근데 너무 농구를 잘하는. 강 나온다. 아, 아 진짜 농구 잘해. 어? 근데 어, 얄미워. 그렇죠. 아! 제임스 하든. 아, 이 선수는 플랍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얄미운 그 합법과 범법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미꾸라지처럼. 와 미치겠다. 네. 이거 와 나 벌써 야, 어려워. 맞아. 하든도 근데 플랍 영상 꽤 많아요. 꽤 많고. 많죠. 근데 되게 얄미워. 네. 파울 얻어내 근데 또 그런 게 너무 얍실한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안 주니까 자기한테 자해공탈하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제임스 하든이 슛을 쏴요. 해리슨 반지가 골든스테이트 시절인데 어떤 기자분이 우리나라 국내 기자분이 썼어.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 해리슨 반지가 열중셔서 하면서 네. 하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든이 슛 쏘면서 목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아마 편집으로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 웃깁니다. 그 목 사진도. 목 꺾고 팔 끼고 막 그런데 와 그거는 참 그러면서 과장된 몸집을 올라가면서 파울 얻어내고 네. 그러니까 진상이죠. 완벽한 플랍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영향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잘 넘어져요. 또 부딪힌 다음에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비자들이 느끼기에 진짜 악질적이다 라고 느낄 만한 선수는 하든이 아닌가. 스마트는 아 저는 참 꼴사납다. 하지만 하드는 보면은 아 진짜 때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있죠. 약간 스마트는 아 쟤는 참 꾀돌이긴 한데 애쓰고 애가 약간 좀 띠라고 순수하구나. 이런 게 네. 아 쟤는 이름과 좀, 다르게 그쵸? 쟤는 좀 띠띠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임스 하드는 너무 영악해서 진짜 약간 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경기를 되게 보고 싶은데. 자유투 많이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든이 꼭 그럴 때 플랍을 몇 번 해서 자유투를 얻거든요. 잡빙. 그렇죠. 자유투 빙 뜯는. 아,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하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두 가지의 이 정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드마커스 커즌스가 세크라멘토 킹즈를 대표로 뛰고 있을 때 스마트 선수가 들어오는 커즌스를 골반으로 밀다가 약간 플랍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커즌스가 유니폼을 잡고 정말로 그러니까 던져버렸어요. 빨래 던지듯이. 아. 그게 이제 커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커즌스가 이미 화가 나 있던 거예요. 계속 되는 수비 플랍. 플라핑을 되게 싫어요. 정말 맞아요. 싫어하죠. 네, 진짜 싫어요. 크리스포리랑도 싸웠잖아. 네. 그리핀도 싫어하고. 그렇죠. 네. 공 갖다 던져버리고. 맞아요. 반면에 제임스 하든 플랍에 완전히 당했던 유타 재즈의 도노반 미첼이 경기가 끝나고 패했어요. 신인 때 루키 때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아~ 카메라 앞에서 아 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플랍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잡혔어 이 모양에 예,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열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두 장면이 생각이 나요. 스마트의 플랍은 샥티너플에 나오고 네. 하든의 플랍은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드가 깔끔하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도노반 미첼이 아 저게 MVP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때 네, MVP가 뭐 하는 플레이야. 사실 농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정말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스마트 보면 웃긴 게 부딪히면 장풍 맞은 듯이 회오리 해가지고 한 돌아서 막 떨어지고 막 그래. 진짜 잘 날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샥티너플 그 얘기해 주신 게 그게 뭔 어떤 그 프로그램인지. 농구 선수들의 이제 코믹한 장면, 실수한 장면들만 모아가지고 샤키로넬이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몇 년 됐죠 만들어진지. 네. 그래서 이제는 현지에서도 경기 중에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은 관중석에서 샥티너플 막 그래요. 저 100% 나온다고. 네. 거기에 스마트가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르브론 제임스와 마커스 스마트가 이제 플랍을 하나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2기에서 뛸 때인데 2018년 5월 28일에 있었던 경기인데 여기서 르브론 제임스가 돌파를 하면서 약간 엘보우를 올리는데 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는 진짜 날라갔죠.
허리케인 태풍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진짜 위에서 누가 잡아채는 것처럼. 네. 그리고 스마트는 이게 이제 보스턴 홈이었거든요. 네. 보통 홈에서 한 2m 더 날아갑니다. 네. 홈 버프가 있네. 홈 버프가 있습니다. 네, 이래도 내 관중들은 내 뒤에서 든든히 서 있어 줄 거야. 그리고 이게 보스턴 홈이 재밌는 게 바닥이 이게 체크무늬로 결이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서로 거기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리가 측정이 정말 잘 돼요. 딴 경기장보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한 칸이 뭐 몇 네. 몇 미터면 보통 네. 이제 스마트는 홈에서 한 두 칸 정도 더 날아가죠. 네. 유명한 플랍이 많죠. 그래서 크리스 폴, 뭐 지노빌리, 크리스 네. 보쉬, 라자벨도 있었고, 라자벨, 랜스 스티븐슨, 네. 그리고 폴 피어스. 유명한 플랍들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스마트가 그냥 유별난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는 그러니까 보면 웃겨요. 네. 하, 진짜 공격권 하나 가져오려고 애쓴다. 네. 그리고 이게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아 저걸 지금. 플랍이라고 한 건가? 약간 정말 저 플랍 한 거야? 아까 그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싶을 정도로 너무 티나게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맞아요. 진짜 그냥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와서 KBL 와가 좀 배워야 돼요 그런 거. KBL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요? 많죠. 피해가시네요. 네. 한 명 찝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정냐 맞냐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이니셜이라도 이니셜이요? 네. 있습니다. 아, 안 넘어오시네. 네, 옛날에는 팍팍 저 실명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와이대 가서 네. 하면 됩니다. 네. 와이대라고 하면은 연세. 네, 네. 옛날에 KBL에서 플랍하다 다친 선수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플랍하다가 본인이 플랍을 하다가 못 꺾다가 본인이 하다가 다친 거예요. 네. 네, 지금도 현역으로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플랍이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 습관적으로 하니까 좀 보기 짜증날 때도 네. 있고. 그렇죠. 스마트 네. 얘기도 했지만 또 하든도. 사실은 일단 3점이나 페네트레이션 할 때 그냥 레이업을 돌파해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목 각도가 17도에서 시작을 하죠. 17도에서 시작한 다음에 왜냐하면 0도에서 시작을 하면 은 45도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17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삐딱하게 있다가 네, 약간 삐딱하게 있다가 툭툭 꺾여주기만 하면 은 약간의 스냅에 의한 정말 완벽한 플랍이 거기서 45도 넘어가면 죽는 거 아닌가요? 경추 5번 6번이 아니야. 네. 그 심판들이 굉장히 보기 힘들어하는 경기 중에 보기 힘들어하는 게 팔 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먼저 꼈는지를 순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이 속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하든 팔 끼는 건 하든 팔 끼는 거는 네. 저는 예술이죠. 정말 네. 그 심판 교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술이 좋습니다. 저는 90년대 때 선수 중에 이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저는 레지 밀러가 되게 플랍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 없는 스크린을 항상 받으면서 또 이 젓가락 몸매잖아요. 막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슛 던질 때는 너무 멋있게 정자에서 빡 던지는 거예요. 근데 느린 화면으로 보면 실제로 다 부딪혀서 다닌 거더만. 그때는 뭐 워낙 그쵸. 터프하게 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 레지 밀러 장면을 보면은 이번에 토이 스토리 이번에 나온 게 4인가요? 거기에 캐릭터 중에 하나가 포키라고 있습니다. 포키. 포키가 팔이 실이에요. 털실인데 약간 그 느낌으로 나는 거죠. 레지 밀러 나오는데 퐁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이런 다음에 진짜로 좀 힘들게 농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BA도 2000년대, 2010년 근데 초반까지는 플랍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제 리그에서 플랍에 대한 철퇴를 좀 가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벌금도 물리고 네네.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죠. 많이 안 하죠.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여전히 플랍퍼는 있고 오늘 마커스 스마트와 제임스 하든이 두 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근데 정말 어렵다. 플랍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 그렇죠. 사람은 하체를 쓴다, 한 사람은 상체를 쓰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몸을 쓰는 제임스 하든 그렇죠. 반면에 치기만 하면은 골반 이용해서 날아가주는 액션. 마커스 스마트 상체냐 하체냐 와 이게 젓가락이냐 축가락이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마커스 스마트에게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네네. 얌체공. 얌체공. 네. 여기서 떨어뜨리면 보통 여기까지 튀는데 그쵸. 마커스 스마트는 천장 뚫습니다. 네. 저의 부가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아. 와닿네요. 부가 설명 있으신가요? 네, 네. 아니 없어요. 아니 문화상품권이라도. 아니요. 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벌써 귀찮아지 못합니까? 지금. 네? 지쳤어, 지쳤어. 그러니까. 35분, 35분. 나. 아. 빨리 결혼 짓자고.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가야겠다. 네. 자, 선택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지난주에 투표 결과 한번 보고 갈게요. 결과 나왔나요? 네. NBA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최연소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두 분은 최연소 만득점의 르브론 제임스랑 최연소 MVP인 데릭 로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투표 결과는
80-19. 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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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 투표를 왜 하냐, 벌칙 영상 어차피 안 찍을 거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네. 제가 찍어서 내일 곧바로 보내겠습니다. 오, 기대할게요. 네, 네. 제가 정말로 과거에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저로 돌아가서 네. 과거에서 MB를 돌아가는 저요? 아, 꽤 오래 돌아갈 겁니다. 진짜 보내주세요.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박지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데린 로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했었지만은 이때 MVP 받았을 때 미국 현지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조선의 너바는 팬 여러분들이 확실히 미국파다. 데린 로즈도 사실은 자기와 싸웠거든요. 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왜 싸운 얘기로 가요? 아니,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하드는 농구공이랑 싸우는데. 하드니 자해하는 사이에 데린 로즈 자신과 싸웠습니다. 오늘 많이 네. 싸우네요, 지금. 네, 허기와 싸우고 계시고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박재민 씨의 선택을 들어볼까요? 야, 진짜 어렵다. 왔어. 와. 느낌이 왔습니다. 네. 제임스 스마트. 제임스 하든과 마커스 스마트. 제임스 스마트. 아, 제임스 하든과 마커스 스마트. 예. 아, 가보겠습니다. 네. 이름값으로 가지 마요. 방울뱀이요? 갑자기 방울뱀. 갑자기 왜 케빈 듀란트가 생각나죠? 아,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하신다. 저희의 선택은 열심히 한다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 제임 마커 스스할 때 파스칼 씨랑 똑같다. 아, 빨리.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제임스 하든. 아, 제임스 하든. 던져서 던졌어. 지금 수건 던지십니까? 아, 진짜 이거 용납 못 한다 이거. 아, 저는 제임스 하든의 훈납이 네.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 좀 더 고난이도의 훈납이 아닐까 하는 결론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이 지금 여전히 NBA 내에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제일 많거든요. 많죠. 저는 네. 그 이유가 훈납에 기인을 했다고 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력을 바꾸는 경기의 방향을 바꾸는 훈납이 뭐냐 하면 마크스 마티의 정말 한두 번 킬링 디펜스 호수비가 아니라 정말로 매번 나오는 제임스 하든의 훈납이 조금 더 논리적이다. 최고의 훈라퍼가 아닐까. 최고의 훈라퍼는 훈납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하. 최고의 훈라퍼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판을 그 속이는 동작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마음에 안 듭니다. 앤리 스마트는 속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보이잖아. 네? 휘닝 날아가는데. 그래서 플라포입니다. 아니, 마커스 스마트는 마커스는 낫 스마트인데. 아,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방송 끝냅시다, 빨리. 다음주 찍어. 다음주 제가. 아, 이거는 그치. 내가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뭐, 마음에 안 들고 떠나서. 네. 일단. 40분이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네. 저도 배고팠나 봐요. 아까 스스 하시는데 밥솥에 네. 밥 다 된 줄 알았어요. 진짜 마지막에 스스 연기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드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네. 유튜브 투표하실 때 제임스 뽑아주세요. 저 이지연서 영상 찍을 수 없습니다. 와, 이제 진짜 찍는다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절박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는 사람이 좀 약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선택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호소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팬분들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 네. 지금 뭐죠? 그때는 스마트라고 생각했거든. 찾아보고 약간 그쵸? 지금 글로 간 거예요? 지금 스마트로? 그치. 아니 뭐 2대2 구도가 돼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 네. 영상 안 찍으니까. 종태! 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러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현일의 소리원 손대범 월간점프볼 편집장 배우 박재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